예, 오늘은 어제 모네 작품을 설명하면서 잠깐 언급했던 영국의 국부 윌리엄 터너의 작품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영국의 국회의사당에 불이 나가지고 며칠 동안 이제 불이 났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굉장히 화려하게 불이 아주 크게 비치는 그런 장면을 밤에 윌리엄 터너도 강가에 와서 이걸 보고 그 인상을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이 작품은 상당히 큰 그림인데요. 윌리엄 터너가 수채화를 주로 많이 그렸지만 나중에는 수채화의 아주 빠른 필치를 응용을 해서 유화도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터너는 자기가 나름대로 연구했던 유화에서의 표현법,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기법을 얘기한 거겠죠. 어떤 부분은 어떻게 그리고 그리는 과정은 어떠한 순서로 어제 말씀드렸던 기본적으로 초벌과 중벌 또 마무리의 그 과정으로 그리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작가에 따라 그 어떤 해석의 정도가 조금씩 다르죠. 그리고 또 어떤 붓을 쓰느냐, 그러니까 좀 뻣뻣한 유화 붓을 쓰는지 아니면 모필 붓을 쓰는지, 그리고 또 유화 붓도 어느 정도 크기, 큰 붓을 가지고 그리는지, 작은 붓을 가지고 그리는지, 그리고 그것을 그렸을 때 초벌칠을 하고 그 위에 중벌칠을 할때그 유화라는 재료가 갖고 있는 특징상 유화는 잘 마르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다 그리지를 못하고 의도적으로 초벌칠을 큼직큼직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건조 시간을 한 2, 3일 가진 다음에 또 중벌을 그리고 또 2, 3일의 경과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하는 그런 단계가 이제 기본적인데요. 그런 구체적인 표현법을 어떤 기법적인 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 자기 제자라든가 문화생한테 전수를 안 해줬기 때문에 지금도 미술사가들이나 그림을 연구하는 표현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윌리엄 터너의 그림에서 유화에서의 표현법을 연구하는데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꼼꼼하게 분석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단계로 해서 그림을 그렸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짐작을 한다 하더라도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붓의 속도, 붓을 이제 물감에 이렇게 칠할 때그 속도감이 어느 정도냐, 그리고 물감의 농도, 또 거기에 기름을 어느 정도 칠해서 어느 정도 속도감으로 또 어느 정도의 시간차를 가지고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표현법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디테일한 것에 있어서는 여전히 윌리엄 터너의 표현법을 연구하는데 아직도 그 부족함이 많다고 합니다. 아무튼 간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그림을 감상하는 이유는 이 그림이 어떤 그 역사적인 배경이나 그 그림이 나오게 된 동기, 그런 어떤 주변 상황 같은 거는 무시하고 지금도 뭐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목이 무엇이고, 뭐, 언제 그렸고, 뭐,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중요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 그림을 완성했느냐라는 것을 알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설명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아무튼 간에 좀더 구체적으로 각각의 부분을 묘사를 해보면 분석을 해보면 그 나름대로 이 화가가 어떠한 과정으로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지를 충분히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오늘날에 이제 우리나라의 현대 작가들도 굉장히 그 꼼꼼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일반적인 그런 재료, 일반적인 유화부터 쓰지만은 때로는 아주 섬세하고 부드러운 수채화부터 쓰고 그렇게 해서 아주 세필부터 쓰고 동양화부터 쓰고 해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그 표현법을 위해서 접근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터너의 작품을 간혹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이 있다면은 좀더그 실감을 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윌리엄 터너의 작품은 상당히 크고 그리고 표면이 아주 두텁고 매끄러워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초벌치를 아주 두텁게 물감량을 많이 써서 큰 붓을 가지고 크게 밀었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역시나 커다란 다리가 있고 그 뒤에 하늘 그리고 이쪽에 이제 그 연기와 불꽃이 있고요. 또요 뒤로는 그 사람들, 불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운집이 돼 있는데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이것을 윌리엄 터너가 표현하기 위해서는 사람마다의 어떤 표정이나 어떤 그 분위기, 그리고 여기에 강가에 떠 있는 그 배들, 그런 느낌들을 이제 나름대로 어떤 그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한 그런 연출로서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한 것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것을 초벌로 할 때는 이와 같은 어떤 각 그룹을 만들었겠죠. 배그큰 다리와 또 사람들의 군집 그리고 강가 강의 물또 배들 그런 걸한 그룹으로 모아놨고 또 하늘을 또한 그룹으로 묶어서 아주 커다란 붓으로 기본 색깔들을 이게 덧칠을 했을 겁니다. 물론 기름도 많이 섞어서 좀 부드럽게 붓질이 부드럽게 섞일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겠죠. 그렇게 표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이틀 정도의 건조 시간을 둔 다음에 뭐 이틀이나 3일 후에 다시 좀더 이제 구체적인 중보를 해 들어갔겠죠. 구체적인 그 중보라는 것은 처음에 초벌해서 큼직큼직하게 각각의 그룹으로 묶어서 뭔가 평면적으로 이제 색을 칠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좀더 구체적인 큰 덩어리의 구체적인 면과 면, 그런 어떤 톤이랄까, 면 같은 거를 이제 구분을 해 줬겠죠. 그랬을 때 당연히 붓도 좀더 작은 붓을 써서 좀 묘사를 하면서 물감도 역시 너무 얇게 그리는 것보다는 조금 두텁게 바르면서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왼손에는 걸레를 들고 걸레 물감을 여분의 물감을 약간 털어내면서 그것은 마치 우리가 수채화를 그릴 때 붓의 물기를 적당히 걸레에 닦아내면서 그 적절한 갈필로 그림을 그렸다 하는 그리는 것처럼 윌리엄 터너도 처음에 수채화를 아주 많이 그렸고 수채화를 그리면서 그 표현법의 어떤 그 구체적인 테크닉을 이해를 했을 겁니다. 예, 그것을 그대로 유화에도 가지고 와서 유화의 어떤 물감을 조절할 때도 수채화에서의 어떤 붓질의 부드러움을 주는 것과 비슷한 그런 표현의 질감을 연출을 했겠죠. 대체적으로 이제 뭐 화가들, 그러니까, 누가 있을까요? 뭐 드가 같은 경우는 이제 파스텔을 많이 그렸죠. 그래서 파스텔을 많이 그렸기 때문에 드가의 유화 작품을 보면 파스텔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 표현법이. 뭐 그와 같은 어떤 그 파스텔이나 수채화를 어떤 부수적인 표현 매체로 다룸으로 해서 그것을 그대로 유화에 연결시키는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그 드로잉 같은 경우는 이제 콘테를 주로 많이 써서 드로잉을 많이 연습을 하고 그러한 드로잉에서의 어떤 강약 조절을 또 유화에 그대로 연속시키는 그런 표현법을 많이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중벌에서 좀더 초벌에서의 그 단순함을 좀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줬을 겁니다. 물론 잔 다리의 어떤 그 석조의 문이라든가 요 배의 작은 사람들의 모양 또 근경에서 요 사람들의 그톤 같은 거 디테일한
얼굴 표정 같은 거는 안 했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저 뒤에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것과의 그 그룹과 그룹의 아주 디테일한 변화는 중벌에서 어느 정도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저 멀리에 있는 이 화염들의 어떤 거친 표현도 구체적으로는 하지 않았겠지만 큼직큼직한 터치로 또 약간의 갈피를 주면서 뭔가 불의 그 끝에 이런 흩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 어떤 불의 어떤 활력 같은 거는 표현을 했겠죠. 이런 터치들, 하늘에 뭐 어떤 구름이라든가 그 연기, 그런 것들이 이렇게 흘러나가는 것들도 어느 정도 큰 것들은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 정도까지 해놓고 나서 다시 또 이제 건조 시간을 갖겠죠. 그래서 한 2, 3일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물론 이 그림은 크기 때문에 초벌을 칠하는 것도 한 번에, 하루 만에 칠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초벌칠도 며칠이 걸렸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또 중벌도 며칠이 걸렸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자기 느낌에 의해서, 불필요한 것들은 빼고, 좀 부족한 것들은 좀 가미시키고, 이런 사람들도 실제 보이는 것과는 조금 많이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겠죠. 이런데 뭐 등대라든가 이런 불빛 같은 경우는 아주 극적인 요소로서 가미를 했을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중벌이 마무리가 되고 2, 3일의 시간 경과가 지난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마무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마무리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그림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빛과 어둠의 관계고 어둠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빛의 어떤 그 광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림을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그림에서도 가장 밝은 하이라이트의 이런 어떤 빛의 상태 연출은 맨 마지막에 표현을 하는 것이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접근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초벌은 아주 큰 붓으로 했고, 중벌은 좀더 작은 중간 붓으로 했고, 마무리에서는 세필붓, 아주 디테일한 붓으로 이런 데 어떤 그 벽의 밝은 톤이라든가 약간의 그 국회의사당의 그 작은 변화들을 마치 점을 찍듯이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물에 비쳤고 또 사람들의 표현, 물론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어두우니까 어두운 색을 써서 어떤 물체의 실루엣을 드러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밝은 부분의 색깔들을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데서도 아주 밝은 빛을 표현을 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밝은 빛을 표현하기 위해서 처음에부터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변을 어둡게 잡아준 것이죠. 주변을 어둡게 잡아주고 나서 그 위에 빛을 밝은 색으로 잡아줬기 때문에 빛의 효과가 두드러지게 시선을 끌어주는 것이고, 이런데 뿌옇게 뭔가 연기 같은 것이 흩어지는 것들은 갈필로 그린 겁니다. 갈필이라는 것은 물감에 붓의 덩어리를 많이 주고, 중봉으로 툭툭 찍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붓을 옆으로 눕혀서, 측봉으로, 물감에 어떤 큰 덩어리가 아니라, 여분의 물감은, 이제 걸레에 닦아내면서, 붓에 묻어있는 아주 약간의 물감을 스쳐가듯이 비벼가면서, 캔버스에 올의 윗부분에만 물감을 묻힌다라는 식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콘테로 드로잉을 할때 콘테로 인물을 그린다라고 했을 때 밝은 부분이나 중간 부분이나 어두운 부분 또 머리카락 또 그런 것들에 의한 톤 조절이 있겠죠. 그래서 좀더 뿌옇고 부드러운 톤을 내주기 위해서는 휴지나 손으로 문질러서 부드러운 톤의 효과를 내주듯이 이런 부분은 그런 갈필 효과를 최대한 활용을 한 겁니다. 그림에서 그런 갈필의 효과는 뭔가 그림을 표현하는데 거의 뭐한 6, 70%의 그 중요도를 갖고 있죠. 그 갈필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면, 그래서 중봉으로만 물감을 꾹꾹 찍어서 바른다면 그 불필요한 터치만 살아나고 뭔가 미묘한 그 톤의 느낌을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그림에 있어서의 톤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갈피를 잘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갈필 효과를 내기 위해서 손으로 문지르기도 하고 아니면 뭐 걸레로 문지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색감이 밝은 색과 중간 색, 어두운 색 사이의 그 중간 톤을 아주 부드럽고 미묘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 뒤쪽에서도 밝은 데에서 어두운 데로 넘어가는 이런 은은한 색감들은 전부 갈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림이라는 것은 항상 밝은 색과 어둠, 빛과 어둠 사이의 그 중간 톤에 계조를 얼마나 풀어주느냐에 따라서 그림의 깊이와 밀도가 다양하게 연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그 갈필 효과로 그 은은한 효과를 아주 그 효과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냥 붓을 세워서 중봉으로 이런 효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아주 물론 표현을 한다고 뭐 애써서 한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드러난 것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부드럽지가 못하고 거칠고 예, 그래서 뭔가 그림에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게 사실이죠. 이럴 때는 붓을 눕혀서 갈필로 살살살살 풀어주면 콘테를 눕혀서 살살살 풀어주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테크닉적인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그런 효과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갈필에서 이런데 그 다리 위에 이등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점점점점 찍어줬고. 역시나 이제 이 등의 밝기를 드러내주기 위해서 배경을 처음에 초벌칠부터 충분히 어두운 색으로 눌러줬다 하는 것이죠. 이런 데서도 뭔가 그 밝게 드러나는 연기나 불꽃들, 그리고 국회의사당에서의 그 밝게 빛나는 것들을 점점이 표현을 해줬고, 자, 이렇게 두텁게 나오는 것들은 물감을 좀더 두텁게, 그래서 측봉으로 눕혀서 붓을 돌려가면서 표현을 해주면 이런 느낌이 나오죠. 이런 부분도 약간의 나이프를 쓴 것과 같은 건데 나이프를 쓴 거라기보다는 뭔가 물감을 붓으로 이렇게 툭툭 찍어가면서 이런 요철의 효과를 그래서 윌리엄 터너의 그림을 보면 유화가 이런 질감의 효과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터너 자신이 이런 질감의 표현을 드러내는 어떤 테크닉에서는 자기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했죠. 그리고 이 앞쪽에서도 인물을 보면 앞에 있는 주제 부분에 근경과 또그 뒤에 중경, 그 뒤에 또 원경이 있어서 점점점 흰색을 섞어서 약간 뿌얘지게 했죠. 그렇게 기본 톤을 잡아주고 그 기본 톤 안에서 또 어떤 선적인 느낌으로 좀더 구체적인 형태의 묘사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물가에서도 잔잔한 느낌을 표현을 해주는데요. 어쨌든 윌리엄 터너가 이 그림에서 표현하고자 했었던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어제 모네의 그림에서 얘기했던 근경과 중경과 원경의 그 공간감, 그것이 어떤 그 색채 원근법이라고 해서 공기 원근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건 선명하고 뒤로 가면서 약간씩 약간씩 흐려진다. 앞에 있는 거는 색상이 아주 선명하고 뒤로 가면서 약간씩 약간씩 그 색상도 약간 회색 톤으로 변해간다. 그런 어떤 색의 조절을 적절하게 또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자기 느낌대로 좀 이제 변형도 하고 응용을 하고 그래서 청색과 붉은 금색들 그리고 물의 색깔과 근경의 인물들의 어떤 그 밝은 근경, 중경, 원경의 그 계조를 통해서 아주 실감 있는 그리고 뭔가 극적인 그러한 분위기를 연출을 했습니다. 우리가 같은 풍경을 보더라도 쾌청한 날씨에 보는 그 풍경과 약간의 안개가 낀 상태에서 원경이 많이 이렇게 흐려진 그런 날씨를 비교해 본다면 훨씬 안개가 낀 날의 그런 분위기가 훨씬 깊이가 있고 은은함을 알 수가 있는데 윌리엄 터너는 그와 같이 아주 쾌청한 날씨를 그린 것이 아니라 약간의 안개가 껴서 뒤쪽이 흐릿해지는 그런 느낌. 그래서 안개에 끼는 운물을 어느 정도로 봐주느냐에 따라서 근경과 중경과 원경의 보여지는 선명도의 차이도 아주 다양해지겠죠. 그 다양해짐 속에서 또한 색깔도 약간씩 약간씩 톤을 달리해주면서 그 깊이 있는 밀도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물론 부분적으로 이제 확대를 해보면 좀더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보여지겠지만 어쨌든 윌리엄 터너가 갖고 있는 그 수채화의 그 테크닉이 곧 유화의 테크닉과 연결돼서
유화에서 아주 독특한 그러한 맛을 풍기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화를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그리지만은 유화의 그 묘법을 또 똑같은 유화를 그리더라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다양한 묘법 중에 물론 다양한 사람 중에 좀 뭔가 제대로 된 묘법을 갖지 못하는 그래서 엉성하고 뭔가 좀 어색한 그러한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어떤 그 대가들의 작품을 보면은 한 번에 딱 보는 순간에도 뭔가 압도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압도되는 느낌이라는 것은 그 작가가 자기 멋대로 그렇게 휘갈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초벌과 중벌과 마무리 그리고 근경, 중경, 원경을 각각의 단계에서 색의 톤을 조절을 해주고 터치도 조절을 해주고 기름의 농도 뭐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그려주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적절하게 어울려서 그림이 한눈에 딱 들어왔을 때 어떤 그 감동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뭐 이런 그림을 그리더라도 뭐 뒤에 있는 거나 이 다리나 앞에 있는 사람들의 묘사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아주 그 진부하고 식상한 그런 그림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그림은 뭔가 그런 요소들이 점층적으로 한 번에 다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보는 순간에 뭔가 눈이 평화롭게 그러면서도 잔잔하게 또그 계주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면 안에서 눈이 순간순간 이쪽 저쪽으로 이동하면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리듬감과 율동감을 적절하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작품이 좋은 작품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는 또 그림을 감상할 때 뭔가 이렇게 처음에 이런 것은 이렇게 그리는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면 처음에는 그 얘기가 늘상 듣는 얘기가 아니고 아주 오랜만에 아니면 처음으로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주 낯설게 들리죠. 그래서 뭔가 거부감도 생기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너무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부정적으로 아나 이거는 내가 알지 못하니까 외면해 버린다거나 아니면은 너무 비하적으로 아, 난왜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할까? 아,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어떤 재미난 얘기를 듣듯이 흘러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한번더 들어보면 그 다음엔 이제 그좀 전에 들었던 얘기를 다시 듣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그림에 대한 이해가 더 익숙해지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또한번 듣고 여러 번 들으면 그 말이 이제 전체가 내 어떤 머릿속에 같이 이제 그 화합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해의 깊이나 폭이 넓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감상한다, 더 나아가서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로 한 번에 다 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반복을 통해서 진득하게 차분하게 필요하다면 메모도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자신도 모르는 그 어느 순간에 그림의 격이 올라가고 그 이해도도 따라서 올라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게 오늘은 윌리엄 터너의 작품을 관찰을 해봤고요. 예, 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제 그 모네 그림을 설명하면서 또 얘기했던 코로의 작품을 가지고 또 감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